이제 여섯 분의 주제 발표가 끝났고요. 지금부터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질문, 사전 질문과 지금 실시간 질문에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지금 시점에서는 연일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있고 또 백신 도입이 일부 이제 되어서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혈전증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과연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지 아닌지 걱정하고 있고 특히 변이주 발생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질문도 있고요. 우리 최은하 교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이주 발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그럼 변이주는 기존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과 증상이 다릅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 뭐 백신을 맞으면 그 해결이 되는 건지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변이 바이러스 검사는 어떻게 하고 얼마나 걸리는지 뭐 퇴원 기준은 어떤지 증상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우리 최은하 교수님과 홍성진 교수님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네, 변이주에 대해서는 일단 이 변이주가 증상을 어떻게 다르게 나타낼지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변이주에 지금 갖고 있는 특징은 전파력이 높다. 그러니까는 변이되지 않은 원래 바이러스에 비해서 전파력이 더 높다라는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영국 변이주나 그리고 남아공 브라질 변이주의 임상 양상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영국에서도 약간의 증상, 임상 증상에 심한 정도가 중증도가 약간 더 높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임상 증상과 그리고 전파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진단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진단은 PCR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진단 검사에 사용되는 그 유전자는 주로는 N 단백, E 단백 그리고 RNA 폴리머레이즈를 해서 지금 변이주의 개념은 스파이크 단백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단에는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 변이 중에서 아주 고단계로 임상적인 영향력이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변이주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스파이크 단백 이외에도 다른 단백의 변이가 같이 동반된다라고 하면은 진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임상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변이주는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순진 교수님 추가하신 변이주 관련해서는 뭐 딱히 진단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요. 이 그 감염 전파력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중환자 발생이 많이 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그 1차 접종의 86% 예방 효과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 최 교수님 또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영국에서는 초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회 접종하는데 이 백신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하기 위해서 1회 접종만 하고 상당 기간을 기다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86%라고 하는 거는 스코틀랜드에서 임상시험이 아니고 실제로 접종을 했었던 그런 성인에서의 접종한 후에 약 한 달 정도의 경과를 봤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중증 감염과 그리고 사망률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임상 시험이 아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약 86, 87% 나왔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다만 그 연구에서는
사용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모두 두 개를 포함한 그런 인구 집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가 86%라고 했었던 이유는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그와 동등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주제 발표를 하셨던 분 중에 우리 이종구 교수님이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여섯 분의 연자들 중에 서로 상대방의 그 주제 발표를 들으시고 그 보충사항이라든지 추가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서로 질의하는 형식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자연스럽게 제가 권진수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소아청소년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1년 몇 개월 동안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못해서 집에서 지냈고 아이들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인 영향을 장단기적으로 받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예측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사실 소아정신과는 전공을 하질 않았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제 아이들이 발달을 하려면 또래와 이 접촉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사회화 과정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그런 사회화 과정을 겪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학교를 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제 발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재밌는 게 어린애들이 언어 발달이 좀 그 느리다 이런 보고가 지금 좀 있는데 사실은 연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말 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입 모양 이런 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스크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입 모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애들의 어떤 언어 발달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재밌기도 하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아마 이거는 대규모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애들의 사회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상호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그럼 제가 이왕준 이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하는 중에 시간이 제한돼서 충분히 말씀을 못해 주신 것 같아서 우리 감염병 시대 병원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명지병원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일반화, 보편화 되려면은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그냥 이게 그냥 마음먹었다 다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왕준 이사장이 특별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뭔가 추진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일반화 보편화 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이제 감염병 대응 시스템이 이번에도 저희가 경험한 거를 이제까지 한 1년 3개월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2015년도에 메르스 때 얻었던 교훈 내지는 메르스 이후에 좀 개선되거나 조금이라도 축적된 역량이나 그 좀 전진된 그 상황이 바로 2020년에 우리가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맞이했던 딱 그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2020년 1월 달에 1월 20일 날 우리 첫 환자가 생긴 다음에 그 이 팬데믹 와중에 시스템이 개선되거나 뭐가 진전된 거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메르스를 겪고 소일고 외양간을 고쳤는데 그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고친 만큼 그 상황에서 코로나를 겪어도 지금 계속 버티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결국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든지 결국 이 팬데믹이라는 거를 정리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사후적으로 다음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외양간 고치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이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갖고 지금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얘기를 해야 되냐는 겁니다. 지금 이 한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 한 중간에서도 정확한 문제 의식을 정리를 못 해내면 이게 또 이제 지나고 나면 또 뭐 과거에 대해서 지금만큼 심각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절실한 어떤 새로운 개혁 방향 또 그거에 대한 투자 의지 또 그거에 대한 재원 마련 또 그거를 또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들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제대로 된 정말 또다시 백서가 필요한 거고 여기서 컨센서스를 빨리 모아서 바로 이게 몇 개월 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에서의 의료 시스템의 재정비의 항목으로 정리를 하고 특히 그거를 몇 가지 영역으로 확실하게 그 좀 프라이어리티를 정해서 담론들을 그 주제와 방향성들을 좀 정립했으면 좋겠고 오늘 같은 이런 세미나에 연장해서 앞으로도 한림원이 그런 중간에서의 많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 결례도 혹 붙였네요. 한림원의 숙제를 줘서 우리 원장님이 열심히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연결되는 문제로 우리 임종환 교수께서 한국 1차 보건의료학회장으로서 위기에 K-의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에서의 의료비 상승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2차 의료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만성병 관리가 부실하다. 그런데 이거는 뭐 비단 COVID-19 때문이 아니고 그전부터 쭉 진행되어 왔는데 COVID-19 때문에 더 트리거가 돼서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 서비스를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고 사회적 가치 기반 지불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실제 구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지금 이왕준 이사장님이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 그게 과연 정책에 반영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 건가.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의료계에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왜 그게 실현이 안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오셨을 텐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발생한 보건의료의 위기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인식의 공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1차 의료 의사들이 이러한 새로운 보건의료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이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고 또 교육하고 새로운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그러한 좀 대응 전략 수립이랄까요? 이런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의사들이 대개는 이제 단독 개원 형태로서 이제 그 진료하는 형태가 이러한 새로운 위기에 대해서 대응할 때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만들자 보면은 그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거고 지역사회 새로운 대응 구조를 만들 때는 이 부분이 사실은 지역사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만드는 거고 또 지금에 필요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쪽에서는 이런 것 자체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결과를 얻었다 하는 여러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수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의 중요성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지금 건강보험이나 심평원이나 이런 쪽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추진하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되나요? 의료계가 추진하면 됩니까? 네, 의료계가 추진하고 추진하면 됩니까? 이 부분들을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하면 저는 새로운 창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는 의료계의 문제뿐 아니라 간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준 교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SWOT 분석 잘 하셨고 그 SO, WST, WT 전략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지금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미래 보건의료이기 때문에
간호 분야는 이러한 잘 분석한 현황과 전략 제시도 했는데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부연 설명해 주시죠. 네. 워낙 간호라고 저희가 한 단어로 얘기하지만 간호는 너무나 많은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영역별로 개별적인 접근은 그 맥락적으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선 내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실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실제 그렇게 많은 역량 대비를 하고 있진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희의 교육체계에서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실제 이 위기 대응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제 드릴을 통해서든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발제를 준비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9년차 간호사로 있었던 그 아까 제가 발표 때 인용했었던 그 연구보고서에 있었던 스토리로는 2015년에 본인이 메르스를 겪으면서 실제 그 병원에서 이후에 했었던 병원 내에서의 감염병 관리에 대한 위기 대응의 그 실전의 경험들이 이번에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본인에게 매우 많은 그 의미를 남겼다. 그리고 실제 본인이 일하는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9년차 간호사가 그런 발언을 했던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아까 이왕준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후에 어떤 병원 현장에서의 실무 현장에서의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그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 그 부분이 실제 이것은 의사, 간호사 모든 직역에 상관없이 그 역량을 대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현장에서도 실제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린 건 이제 급성기 병원에서의 인력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의 또 접근 방법은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이슈들이 실무에서만 얘기돼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것들이 수가라든가 인력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정책에 입안이 되어야지만 풀릴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실제 이제 간호계에서의 많은 이런 목소리들을 잘 모아서 정책 입안자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로는 실제 인력정책과 내에서의 그 간호정책 TF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논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저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저희의 노력과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이런 간호 인력에 대한 조금 정책을 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좀 논의의 장이 열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내부 역량을 모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해야 되겠고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예. 저는 온고의지신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과거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서 가야 되고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는 민족은 멸망한다. 그런 말도 있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1년이 넘도록 COVID-19으로 인해서 대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작년 3월부터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 의학한림원과 과학기술한림원이 공동으로 온라인 포럼을 계속 개최하면서 수많은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걸 얼마나 진지하게 수용하고 또 반영을 하는지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러한 COVID-19 대재앙을 빠르게 극복을 하고 또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노력해 온 것입니다.